만들거든요. 그런 그 뭐지? 그래핀이라고 들어보는데 그래핀. 그래핀이라는 뭐 그 거기서 막 전기를 전화 측정하는 데 그 측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조회사님도 아시는 분이신지 아, 어떻게 이 행복의 전국을 그쵸. 이미 다 보신 거네요, 그러니까. 너무 신기해요. 저는 이 책 읽은 사람을 부회사님하고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또 있거든요. 황농무 교수님. 뭔가 죽음 이런 거에서 계속 영향을 얻으시는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 쟤는 너무 늙음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죠? 그렇죠. 죽음 얘기하면 되게 이게 안 좋은 걸 떠올리는데 그거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고 그 우리에게 반드시 올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 핵심 키워드인데 회피하는 경향이 우리는 그쵸, 아직 그쵸, 있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드라마랑 모든 지금 OTT는 더 그렇고 계속 죽고 살고 있잖아요. 그쵸. 네.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에는 최근에 만든 이제 개봉하려고 하는 그 뉴에이지 음악도 반려동물이 죽으면서 제 삶이 완전히 또 달라진 것들 네. 저는 제가 왜 나로 태어난지 몰랐거든요. 왜 하필이면 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나는 나로 태어났을까가 항상 궁금했어요. 그게 궁금하셨어요? 네. 그러니까 그 자아실현을 넘어서 나는 저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시대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이 국가에 이 가정에 이 어머니에 이 딸에 왜 나는 이런 육체로 태어났을까 왜 나한테 나였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답을 못 찾았었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애기가 떠나고 나서 강아지 강아지가 떠나고 나서 내가 나로 안 태어났으면 널 못 만났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비로소 또 운명적인 나는 나로 태어난 이유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너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항상 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다시 태어난 거 싫어.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. 아우 싫어 이랬는데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로.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. 그 내가 강아지. 너무 사랑해서. 네,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.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아닌 어떤 존재. 애기나 내가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내 존재도 알게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는 왜 나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 반려견이 죽은 후에 깨달으신 이게 색 또 죽음하고 연관이 맞아요. 네. 이게 저는 아직 부모님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 생각을 똑같이 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엄청 싸우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뭐 부모님 딸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저는 나라는 지옥에 함께 있었던 존재. 지옥이요? 네, 나라는 지옥. 네. 천국이 될 수도 있는데. 천국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나라는 지옥에 함께 있었던 그 존재 때문에 천국이었었던 거예요. 그 존재가 가고 나니까 다시 이게 지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있었던 그 기억으로 나는 헤쳐 나갈 것이다 이런 뭐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도 좀 펼치면서 제가 전에 지금 죽음의 그거를 이제 영감을 그런 쪽으로 계속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어렸을 때 사진을 저래 그런 거 잘 보러 다니진 않는데 사진 일본 작가가 뭐 사진전을 했어요. 그걸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꽃만 찍어요. 꽃.
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사람이라던데. 근데 어쨌든 꽃만 찍는데. 네. 어 꽃에 근데 이제 영상도 있었어요. 그 사진 전에. 네. 근데 뭐냐면 꽃이 음악이랑 같이 나와요 영상이. 근데 꽃이 어렸을 때부터 봉우리를 피우고 너무 예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죽는데 되게 쓸쓸한 음악들이 막 나오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게. 네,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꽃만 찍는데 꽃의 뭐 아름다운 면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쵸.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막 그런 것들을 막 찍고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영감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. 네네. 계속 궁금한 점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마지막에 네. 혹은 이렇게 뭐를 할 때 자기가 연구할 때 한 네. 가지를 파야 되거든요. 네네.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 파야 되는데 네. 제가 박사 때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.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, 박사과정 네. 말에 토픽을 네다섯 가지를 그냥 해버렸어요 한 번. 그랬더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. 네네네. 왜냐하면 토픽이 다섯 가지니까 어떤 애가 한 토픽을 해서 빨리 해서 막 해서 이제 막 저는 이걸 땅굴 파기라고 하는데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논문을 쓰고 하는데 전 네다섯 땅굴을 한 번에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슬럼프가 찾아왔었어요 저한테.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 이제 하나만 집중하자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교수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똑똑한 학생은 막 여러 개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어요. 막 한 번에 여러 네, 가지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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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, 유능할수록 그런 경향이 많아요. 유능할수록 뭐 유능하지 않은 친구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보통 한 개 하는데 만족하는데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거죠 자기가. 그쵸. 하다가 갑자기 하다 보면 이것도 재밌고 예,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다 맞아,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네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막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죠. 저 이렇게 하다가 너 생각해봐라. 너만큼 똑똑한 애들도 있는데 맞아. 세상 세계에. 근데 한 가지만 걔네들을 하고 있는데 네가 걔네들을 너 그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일 안 하는 거랑 똑같은데 하면 이길 수 있냐. 그러니까 뭐 경쟁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혜선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재다능하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막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데 근데 음악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네. 어떤 사람들은 또 영화 감독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네. 분들은 그림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. 예.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? 궁금한 예.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온 것 같아요. 그 각각의 영역에서? 네네. 아.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근데 제가 본 예술가들이 대부분 다재다능이요. 네. 다재다능이요. 네. 그림 그리시는 아, 예술은 좀 다르게 가를 수 있구나. 네, 제가 본 아는 감독님들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으시고 음악에 대한 것도 탁월하세요. 아, 네, 네. 귀도 아 예술은 과학과 좀 다른가 본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것도 사실 코드거든요. 코드?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. 악보가 다 코드인 것처럼. 네. 그러니까는 예술적인 영역 컬러를 선택하고 듣고 네네. 이게 또 어쨌든 언어학이라는 게 다 코드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언어를 언어가 아닌 다른 걸로 만드는 것도 코드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그거를 동시에 해야만 회로가 돌아간다 이런 거.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그린다기보다는 거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글을 쓰세요. 또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 그림,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. 그러면 네, 그림 쓰신 아.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시를 굉장히 잘 쓰시고 아. 글을 많이 쓰세요. 그래서 평론가 분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우리가 아는 그 화가 사실 알고 보면 글을 시를 엄청 많이 쓴 사람이야.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왜냐면 거의 작품 하나가 유명하니까. 근데 네. 저는 사실 그 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전시할 네. 때도 제 그림 네. 보시면은 네. 어떤 분들이 아 그림이 너무 우울하대요 제 그림이. 저 약간
우울하다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. 그러니까 관객들이 네. 똑같은 영화를 봐도 다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. 제가 그 해석으로 배우거든요, 되게 많이. 상호작용으로. 네,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라면 되게 우울하게 보시고 막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어. 아니 어디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. 영화예요? 아니요, 그림 전시하거나 영화도 하고 아. 관객과의 대화하고 네네. 하면은 이런 뜻으로 만든 장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시고 막 가지각색으로 해석하시고 그림도 추상화를 그려놓으면은 막 너무 그 도전하는 느낌이 저한테 확 와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너무 슬퍼 보여 이런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보니까 아,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구나 투영해서 그냥 거울이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항상 이렇게 누가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 너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늘 저는 이제 구혜선님을 볼 때 네네 이게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. 아 그래요? 제 자신이 복잡한 건가요? 그래서 거의 네. 저는 그 최근에 만든 영화도 내가 만난 사람들 항상 내 자화상이라고 그러거든요. 내가 제가 친절한 이유는 당신이 친절했기 때문이고 제가 막 화가 나면 그가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상호적인 네네네 그래서 저를 기억하면 100명이 100명이 다 다르게 기억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딱 한 가지 성격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?